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애기 타고 뿔뿔뿔 가는 곳은 여름이라 덥잖아요. 그래서 밀면 먹으러 갑니다. 가는 곳은 초읍에 위치한 초읍 밀면이고요. 밀면 먹고 아마 카페도 갈 것 같아요. 카페는 아마 아시오 갈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어서 아마 끌바 해야 될 수도. 초읍 밀면은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맛있다 해서 갑니다. 물비빔? 그게 맛있다 해가지고 그거 먹을 거예요. 초읍까지 가는 길을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내비도 장착했습니다. 더운 날엔 진짜 시원한 거 땡기는데 물비빔은 시원하겠지? 맛있겠지? 아, 벌써 친구인다. 가나? 가나? 저기도 맛있는데, 모노스 커피. 커피 맛집.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온풍기. 어, 여기 맞나? 어, 여기군. 저런. 밀면 먹고 시원하게 뻗어야겠다. 카페도 추천받은 곳인데 베이커리 쪽이 맛있다 하더라고요. 일단 메뉴는 가서 보고 정할 겁니다. 약간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온다 했어요. 극강의 오르막인 애기는 안 나간다. 비가 오면 장사를 안 한다 했거든요. 오늘 소나기 소식이 원래 있기는 있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장사를 하겠죠? 갔는데 문 닫혀 있으면 대박. 뭐 여기 어린이 대공원 그쪽이네. 어, 여긴가? 이제 초읍 밀면 쪽에 다 왔는데 어린이 대공원 거의 바로 옆이더라고요. 여긴가? 어, 초읍 밀면이야. 도착했습니다.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Catch me if I fall. 지금 아시오에서 나왔고 초읍 밀면에서 밀면을 먹고 아시오까지 쪽인데 끌바로 왔습니다. 헬멧 쓰고 벗기가 너무 귀찮았다고요. 어, 일단 초읍 밀면에서 먹었던 메뉴는 먹었던 메뉴는 물밀면이랑 물비빔면인데 그 물비빔 같은 경우에는 특미라고 써있거든요. 그거는 물이랑 비빔이랑 섞여있는, 그리고 불고기 1인분을 먹었어요. 와, 양도 많고 맛도 있고 햄뽁. 계산이 셀프로 돼 있고 약간 셀프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셀프인데 혜자야. 맛있어.
다음에 또 갈 거예요. 소개로 가는 곳은 성공합니다, 항상. 아시오 카페에서는 그 생크림 롤이랑 아메리카노랑 한라봉 에이드 먹었는데 에이드 씹히는 게 진짜 혜자였어. 아시오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역시 그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이 뭐야 이거 뭐야 안 돼! 이 차선 가! 오늘의 밀면 발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먹는 바리가 성공할 때 솔은 제일 행복합니다. 맛집 추천 많이 해달라고요. 그래서 햄뽑는 솔의 맛집 바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빠이.